최근에 일본 곳곳에서 화산 폭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총 49번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월 30일 어제의 지진은 도쿄 근처에서 발생하여서 모든 일본 열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도쿄 직하 지진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2021년에는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에 위기 신호를 던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일본 동부 지역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2의 관동대지진인 도쿄 직하 대지진 이외에 우리는 후지산 폭발로 인하여 난카이 트로프의 대지진 발생 또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일본의 상징이자 전 국민들이 신성시하는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후지산이 폭발 위험이 크다는 지질학자들과 네티즌들은 SNS를 통하여 우려가 많습니다. 일본 화산들은 일렬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 화산호라고 합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말려 들어간, 즉 섭입대와 나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암석들이 더욱 쉽게 녹는 환경을 만듭니다. 암석의 응고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암석들이 녹아 솟구쳐 뚫고 나오는 게 화산 분출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이 일본의 활화산들을 깨어놓은 상황이므로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미 동일본대 지진 이후에 일본의 110개 활화산 중에서 13개의 화산들에서 분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은 300여 년 전에 폭발을 이미 한 번 했었으며 폭발 시에는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때의 37배에 달하는 재해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사망자만 13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후지산 지하에 축적된 마그마의 활발한 활동을 암시하는 저주파 지진 횟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후지산 지하에 축적된 고온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분화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후지산의 15km 지하에는 직경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액체 마그마 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마그마 덩어리가 지하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일시에 분출할 경우 결국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후지산은 10만 년 전 대량의 용암이 분출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후지산은 1만 년 전 분화 때 만들어졌다고 추측됩니다. 후지산이 마지막 대분화를 일으킨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07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때는 16일간 분화했었으며 낮에는 회색 화산재, 밤에는 검은색 화산재가 100km 떨어진 도쿄로 날아와 2cm 이상 쌓였다고 전해옵니다. 활화산이란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를 일으킨 화산을 말하는데 일본의 활화산은 전 세계의 약 7%에 해당하는 110개에 달합니다. 일본은 현재 지진계와 카메라를 동원해 24시간 감시 체제에 있는 활화산만 해도 47개입니다. 특히 분화의 가능성이 높은 27개 활화산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눔 경계경보를 현재 발령 중에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해 있어서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재난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인들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경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여러 조각의 판으로 되어 있고 이 판 위에 우리가 밟는 땅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구 속 용광로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 판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데 판의 경계면에서는 서로 부딪혀 안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서로 비껴가기도 합니다. 지진은 이런 판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일종의 충격파입니다. 일본 주변에는 판이 4개나 모여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크게 유라시아판에 속하는 서남 일본과 북아메리카판에 속하는 동북 일본으로 나뉩니다. 지질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본의 지진을 취약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한 거대 지진으로 화산에 대한 분화 유독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화산이 100개가 넘는데 25개의 활화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속히 나머지 활화산들의 폭발 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시급히 확인해봐야 하는 활화산은 도쿄에서 비교적 가까운 약 80km 거리에 위치한 하코네산입니다. 하코네산은 약 4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3천 년 전에는 화산 분출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대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2에서 13세기에는 오아키다니 지역에서 수증기가 폭발해 화산, 가스 등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하코네산을 조속히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는 때때로 분화가 있었던 홋카이도 등과 달리 하코네산의 분화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해 분화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각판 경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강진 다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구촌 판 경계의 움직임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한 화산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